네, 안녕하세요. 이도현입니다. 마리 끌레르 12월호에 제가 나옵니다. 많은 기대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마리 끌레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하면 되나요? 아, 이거 근데 진짜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데 풍선 터트리는 거. 아유, 아유. 오, 진짜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요. 어떡하지? 우와, 무서웠다. 알람이 없어도 잘 일어나는 편, 알람 여러 개 맞추는 편. 아, 저는 알람 많이 맞춰야 됩니다. 중요한 날에는 한 6개, 7개 맞추고 5분 간격으로. 알람을 안 맞추면은 못 일어나요. 네, 핸드폰이 없으면 어떻게 사나 몰라요. 다음은 이걸로. 즐겨 먹는 아침밥은? 아, 저는 아침을 잘 먹는 편이 아닙니다. 아침을 만약에 먹어야 된다고 하면 가볍게 프로틴 한 잔?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는 많이 먹었는데 이제 익숙해진 것 같아요. 외출하기 전에 꼭 체크하는 것. 외출하기 전에 저는 항상 바지나 외투에 주머니가 있잖아요. 왼쪽 주머니에는 항상 핸드폰이 있어야 하고 오른쪽 주머니에는 지갑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위치가 핸드폰, 지갑. 아, 그리고 에어팟이 안주머니에 있어야 하고. 그렇게 준비를 갖추고 저는 외출을 합니다. 한낮의 여유를 집에서 즐기는 편, 밖에 나가는 편. 한낮의 여유. 밤이면 나갈 텐데 한낮이면은 저는 집에서 즐기는 편입니다. 영화를 보거나 가을이와 교감을 하거나 그러면서 이제 가을이와의 온도를 좀 높이는, 아니면 정말 늦게까지 낮잠을 자거나. 게으르다면 게으르지만 여유를 즐기는 저만의 방법. 오, 얘들아. 오늘 낮에는, 오늘 낮에? 잤습니다. 자다가 12시에 일어나서 스케줄 하나를 소화를 하고 밥을 먹고 마리 끌레르를 찍으러 왔습니다. 여섯 번째. 낮보다 밤, 밤보다 낮. 저는 낮보단 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밤 공기가 더 좋다고 해야 되나? 여름 밤 공기도 너무 좋고 겨울 밤 공기도 너무 좋고 그런 야경들도 볼 수가 있고 낮보다는 밤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지 않나. 강아지 산책하기에도 밤이 사람이 없어서 좋고 헬스장도 밤에 사람이 좀 없어서 전 밤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어렵다. 밤이 짧은 여름, 밤이 긴 겨울. 아무래도 밤이 긴 겨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밤을 더 좋아하기도 하고 겨울에는 제가 스노우보드를 타는 게 취미 생활이어서 밤이 길면은 야간에도 더 오래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추우면은 촬영할 때 되게 힘든데 지금 막 오들오들 떨고 막 그래가지고 입김도 나고 그래서 둘 다 선택하면 안 되죠? 저는 그러면 밤이 긴 겨울을 선택하겠습니다. 끝에 있는 걸로. 밤이라서 더 좋을 때는, 우와, 이거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밤 좋아하는 거? 예를 들어 밤에 듣는 음악이나 보는 영화가 더 좋다거나 밤에 마시는 술이 더 맛있다거나. 저는 술을 못하기 때문에 술을 잘 마시지도 않고 그래서 술은 잘 모르겠고요. 밤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가 너무 좋고 영화도 사실 낮에 보는 것보다 밤에 보는 게 좀 더 몰입이 된다고 해야 되나? 집중해서 볼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밤을 더 사랑합니다. 이건가? 와우. 보통 잠드는 시간은 일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 좀 갈리는 편인 것 같아요. 촬영을 할 때는 최대한 일찍 자려고 하는 편이고 촬영을 하지 않을 때는 촬영할 때 버릇이 남아있다 보니까 늦게 자는 버릇 때문에 스케줄이 없을 때에도 최대한 저만의 밤을 즐기다가 새벽 늦게 자고 늦잠 잘 수 있으니까 늦잠도 자고 새벽 한 3, 4시? 많이 늦게 자죠. 근데 새벽에 산책하기가 딱 좋아요. 네. 마지막. 꿈을 잘 꾸는 편, 잘 안 꾸는 편. 저는 꿈 같은 걸 안 꿉니다. 꿈을 웬만하면 안 꾸고 정말 가끔 가다가 한두 번씩 꾸는데 거의 데자뷰 형식으로 꿔요. 꿈을 꾸면은 그 뒤에 제가 꿈꿨던 일들이 일어나서 되게 신기한 적도 많고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꿈을 꾼다던가 뭐 누가 사고가 나서 죽을 뻔했지만 그때 좀비가 나타나서 뭐 어떻게 되고 막 그렇게 얽히고 설킨 구체적인 꿈을 꾸거나 아니면 거의 안 꾸는 편입니다.
질문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안 터뜨려도 돼요. 너무 무서웠어. 안녕. 감사합니다. 우와, 이게 진짜 무섭구나.